수마가 핥히고 간 농촌 지역은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칫 농작물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수확을 석 달 남겨놓은 육년근 인삼밭이 갯벌로 변했습니다. 다리까지 차오른 토사가 6만 제곱미터의 밭 사이로 스며들었고 하천으로 밀려든 온갖 부유물들이 인삼 차광막을 뒤덮었습니다. 농민은 자식 같은 인삼이 썩어 들어갈 걱정에 노심초사입니다. 날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썩구리기 때문에 빨리 얼른 조치를 해서 좀 덜 썩게 피해를 줄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농작물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유물 수거와 병 해충 방제, 토사 제거가 관건이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은 부유물 치우고 그다음에 또 농장주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필요한지 살피고. 이렇게 농작물 복구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을 위해서 세탁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어른 키만큼 찼던 물이 빠진 농촌 마을은 입을 옷조차 덮을 이불조차 없어 농작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이제 안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빨래라든가 아유 저 옷가지라든가 이불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침수가 되는 상태. 한 해 농사에 쓰일 온갖 농자재를 쌓아둔 대형 창고도 수마에 초토화됐습니다. 비료와 농약 등 쓸 수 있는 농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영농자재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충청북도에서 파악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현재까지 1,800여 헥타르로 하루 새 3배 이상 늘어나면서 농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절실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